어제는 옵저베이션 픽을 갔다 왔고, 오늘은 제니센슨을 올라갑니다. 이게 보우레이크고, 저 위에 글라시아가 있고, 폭포가 있고, 그렇습니다. 산들이 지금 현재 물에 잠겨 있습니다. 이쪽 어딘가에 제이미 심슨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요 숲 사이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름에는 여기 또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요 밑에서 보우헛 가능이라고, 보울 가능이라고 갈라집니다. 보우헛은 오른쪽, 보우헛은 왼쪽. 여기가 보호폴입니다. 여기 왼쪽에 이쪽 트레일 있죠? 저 나무 밑에, 첫 번째, 두 번째 밑에 나무자락 있는 끝자락으로 해서 올라오는 방향 오른쪽으로 돌아서 올라옵니다. 저쪽 두 갈래 폭포인데, 저 왼쪽에 있는 거는 보호헛 가는 데고, 이 오른쪽은 저 보우폴에서 내려오는 폭포입니다. 저기는 보우헛, 보우레이크입니다. 보우레이크. 저 빨간 지붕 있고. 덥지도 않고 딱 좋습니다. 저기를 올라서서 왼쪽으로 가면은 저게 정상 같습니다. 이쪽 너덜지대를 이렇게 왔는데, 산 밑쪽으로 붙어서 오면 됩니다. 자, 여기가 제이미 심슨 정상입니다. 여기 지금 구부역게 돼가지고 또 안개가 꼈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리치에서 하나도 안 보이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날씨가 이렇게, 그리고 비가 내리다 눈이 내리다 합니다. 와, 씨, 구름 위에 있습니다. 구름 위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거 뭐 하나도 안 보여요. 정상입니다. 3시간 반 걸렸네. 3시간 반 만에 왔다고? 3시간 30분. 야, 눈이 막 뿌리는데? 짖는 소리 같은데. 2962. 3시간 30분 만에 왔습니다. 7.5km. 이게 뭐 보여야 뷰를 보여드릴 텐데 뷰도 안 보이고, 조금 기다렸다가 내려가겠습니다. 바람은 안 봅니다. 살짝 안개가 걷혀서 지금 뭐가 보이는데, 와우, 많이 보이기 시작하네. 이건 정상인데 눈이 내리네.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이. 야, 8월 오늘 7일인데 눈 온다. 어우, 저기도 보인다, 연애 씨. 저쪽에 빨간 지붕 낫지. 아, 저기 빨간 보인다. 빨간 지붕이 저쪽에 어렴풋이 보입니다. 아우, 이게 보우레이크입니다.
이게 보호폴 위에 있는 보호폭포입니다. 그 보호폭포 위쪽으로는 보호헛이 있고, 이제 여기서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순식간에 저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눈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빨간 돌, 골드색. 여기가 락 너덜지대인데 지금 보호레이크에서 엄청나게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 뒤쪽에 산이 있습니다. 어렴풋이 빨간 지붕이 보이죠? 보호레이크 앞에 있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보호헛에 있는 보호글라시아 쪽에서 빙하가 녹아가지고 내려오는 길이고, 여기 양갈래에서 오른쪽은 보호폴이고 왼쪽은 보호헛 올라가는 지점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저 위에가 글라시어입니다. 보호시 저쪽에 있죠. 깜짝이야. 어휴. 이게 지금 오른쪽 중간에 있는 게 리틀 클라프시고, 왼쪽으로 가면 클라프 마운틴이 나오는데, 리틀 클라프 올라가는 데에 빙하가 있는 곳이고, 요거는 보호헛 있는데 글라시어입니다. 내가 찍어놨어. 왜?
저쪽이 보우레이크에서 지금 오는 방향이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요 지점에서 우측으로 해서 올라가가지고, 심슨 갔다 왔습니다. 저기가 보우폴, 폭포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주차장으로 향하여 가보고, 오늘 일정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아, 양쪽에 돌이 많이 쌓여 있죠. 여기가 대문이에요. 여기서 우측으로 가면 됩니다.